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갈로 탐지를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좀 그런 점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 갈로 탐지할 때. 원래 갈로 탐지라는 것은 이제 손드를 이용해서 라인도 그려 나가고 최종 뭐 어디 문제점을 찾을 때도 이제 손드 방식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 손드 탐지입니다. 라인 추적 방식도 뭐 주파수를 이용해서 찾긴 하지만 주변에 이런 주파수 방해적인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손드를 이용한 가로 탐지가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손드가 평행에 있을 때는 다 찾기가 쉬워요. 보시면 손드가 우리 배 안에 이렇게 바닥에 평행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 이 양쪽으로 자기장이 우리 지구의 자기장처럼 극점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신호가 가장 센 적도를 찾는 건데 적도 위치가 딱 손드 위치입니다. 극점 1과 극점 2가 있는데 한 극점을 찾고 나면 그 라인을 그려서 가장 신호가 센 적도 위치를 찾는 장치가 바로 이 손드 위치예요. 근데 이 평행에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사가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입상관처럼 수직으로 있을 때 요때 이 나오는 자기장이 옆으로 나오다 보면은 요거를 찾는데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지 않고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지금 내시경 카메라가 손드 자체가 달려있기 때문에 손드를 따로 달진 않았고요. 내시경 카메라에 손드를 이용한 거고 지금 카메라가 이 손드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왜냐면 여기 배관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 시갈로가 딱 저기 꽂혀요. 보면 이 내시경을 보시면 여기 딱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각도가 거의 한 40도 가까이가 이렇게 꽂히는 상태입니다. 요 상태면 지금 손드가 평행이 아닌 지금 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거의 지금 손드가 지금 배관에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요 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이 아닌 기울어져 있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갈로 탐지기는 SR20입니다. 리지드의 SR20.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리지드라고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리지드 갈로 탐지기가 정말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일 때 모를 때 그때 요거를 이렇게 보면 안테나가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테나가 감지하는 데서 점점 수치가 올라가요. 손드가 있는 곳에서 보면은 지금 손드 안테나를 안 켰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지. 네. 이렇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된다고 뜨잖아요. 자, 보면 리지드 내시경 시사공 여기 보면 손드 기능이 있어요. 요 손드 기능을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손드 탐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버튼이 왜 있냐? 뭐 물론 배터리 소모도 있지만 주파수 영향으로 이렇게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노이즈를 탄다는 얘기죠. 보시면 손드 기능을 끄면은 화면 색깔 깨끗한데 손드 기능을 키면은 이렇게 주파수 간섭을 받습니다. 자, 이번에 손드 기능을 켰어요. 벌써부터 이제 감지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자, 보시면 일단은 지금 손드 위치는 제가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볼게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원을 그리면 요 신호도 가짜 신호예요. 예, 이런 거에 현혹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이게 수직으로 있으니까 이게 가짜 신호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 저기 제자님이 막 이렇게 떠드는 신호가 있다고. 이건 가짜 신호예요. 가짜 신호. 이런 거에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 안테나 신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십자가 모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신호예요. 신호. 이렇게 돌리면 수치가 올라가면서 소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별 모양도 나타나고 다시 돌아 나오면 소리가 떨어지고 수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수치가 올라가는 걸 찾아요. 그러면 요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가서 극점을 찾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 이 수치를 보시죠. 정확하게 십자가 마주하면
이 손두의 라인 모양이 나와요. 이 평행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두가 지금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극점 2를 찾았죠. 그러면 손두 모양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극점 2를 찾았네요. 극점 2를. 자, 극점 2가 어디서 나올까요? 극점 2가 여기서 나오네요. 손두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평행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자, 보시면 여기서 적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적도. 자, 극점을 양쪽으로 찾았으니까 이제 적도를 찾아야 그게 손도 위치잖아요. 자, 가볼게요. 요 평행선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면 적도가 나왔어요. 이 적도 라인이 나왔죠. 이 정확하게. 자,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손도가 현재 지금 수직으로 돼 있다고. 수직으로 있다고. 근데 지금 적도가 여기예요. 근데 여기가 손도 위치냐? 자, 여기서 극점 1쪽으로 더 가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웬일이지? 점점점 수치가 더 올라가네? 오히려 극점 1에 가니까 수치가 더 올라갑니다. 이럴 땐 수직으로 있을 때는 적도의 위치를 찾는 것보다는 요 신호의 강도로 찾는 것입니다. 자, 극점 1에서 이 수직으로 있으니까 오히려 수치가 더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극점 1로 올수록 극점 1과 극점 2 사이에 적도가 있는데 적도 위치가 안 나타나죠. 자, 극점 2 가면은 네, 적도가 나왔습니다. 요 지점인데 여기서 수치는 2163. 근데 극점 1로 가니까 수치가 더 올라가요. 자, 2373.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신호를 센 데로 찾는 겁니다. 예. 보시면 가장 수치가 높은 2400. 자, 여기 요 지점이 오히려 적도를 나타내줬던 그 지점보다 여기가 수치가 가장 높은 2423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손두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냐, 수직이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손두가 지금 수직인지 아닌지 모를 때 극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평행선 따라갑니다. 근데 적도가 나왔어요. 근데 적도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번더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서 신호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 자, 보십니까? 이 십자가 모양. 여기가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손두가 여기에 있다고 믿으시면 돼요. 물론 아까 여기가 적도는 여기입니다. 적도는 여기인데 주파수의 세기 강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근데 이 평행선대로 라인대로 가보면 오히려 여기가 수치가 더 올라가고 여기가 더 소리가 강하게 울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자, 요게 시갈로 라인입니다, 공사하는데. 근데 좀 전에 적도가 나왔던 이 라인은 배관이 안 지나간 라인이에요. 여기는 배관이 지나간 라인이고, 여기가 딱 가운데 여기 딱 꽂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손두 위치에 오면 신호 강도가 가장 세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센서가 평행이 아닌 수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이때에 오탕을 하시면 안 돼요. 평행에 있을 때는 정확합니다. 극점 1과 극점 2를 찾고 적도 위치가 딱 손도 위치이긴 하지만, 이게 세워져 있거나 거의 뭐한 60도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극점 1과 극점 2를 찾았을 때그 적도를 찾았다 하더라도 신호의 강도를 또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 신호 강도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우리가 그냥 평행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물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도긴 하지만 거의 평행이잖아요. 그러면 평행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평행일 때랑 수직일 때랑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가끔씩 이렇게 전원이 안 켜져요. 그때 배터리 이렇게 분리해서 예. 키면 켜집니다. 자, 똑같이 찾을 때는 원을 그립니다. 원을. 이렇게 원을 그려서 신호 강도가 센 곳을 찾아요. 수치가 올라가는. 그러면 이 별침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수평을 잡고 갑니다. 이 수치도 가장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 극점. 가장 먼저 극점 위를 찾고 나면 이 쏜두의 위치, 이 평행 라인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극점 2를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 극점 2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 라인이죠. 자, 바로 수치가 3057. 자, 그리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 이 평행선이라 하지만 반대로 갔더니 수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별침이 없어요. 근데 자, 극점 2를 찾았어요. 이 극점 2를 찾고 나면 좌측인지 우측인지 이 라인은 이미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가장 센 데로 가면 됩니다. 볼게요. 예. 그럼 요 라인. 신호가 점점점 세지면서 적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쏜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극점. 바로 그 다음에 극점. 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예. 이 평행 라인이 그려주기 때문에 SR20이 스카우트보다는 더 찾기가 편해요. 예. 쏜두 모양을 보여줍니다. 예. 바로. 극점 하나만 찾게 되면 그 라인을 바로 보여줘요. 예. 이렇게 극점 1에 갖다 대면 바로 이 평행 라인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좌측 갔더니 신호가 약하고 극점 1을 찾고 나서 평행선이 그려지면 그 평행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적도가 나타나죠. 예, 가장 신호가 또센 거를 가장 적도이긴 하지만 여기서 신호가 적도 위치에 가장 센지 약한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갈수록 그 다음에 극점을 만나면 쏜두는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지금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게 보인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예, 딱 찍으면 그냥 딱그 자리에 딱 그냥 거의 마킹하면 거의 맞습니다. 예. 가장 원래 신뢰가 가는 탐지는 쏜두 탐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송신기가 있어서 라인 추적을 하기는 하지만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기선이 지나간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쏜두로 그 관이 어디로 갔는지도 사실은 쏜두로 찾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m 지점에 마킹 하나 딱 해놓고 또 5m 지점 가서 마킹 해놓고 뭐 부석이 꺾여 있는 구간이라든가 근데 또 마킹을 해놓고 하다 보면 그 라인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쏜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그릴 때도 쏜두로 지점을 찍어놓고 그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라인도.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송신기를 이용한 이제 라인 추적 방식은 다른 이제 불필요한 주파수의 방해도 받을 수 있어서 쏜두 방식을 가장 신뢰합니다. 선호하고. 그리고 통신회사나 이런 회사에서도 쏜두로 달아가지고 라인을 그려가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